역으로 작가들의 삶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죠. 소외받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패턴은 굉장히 일정해요.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 자체는 삶이나 공간은 일정치 않아요. 일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나 그리고 사건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스토리나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은 거죠. 텍스트는 특히나 그 전달력이 상당히 강한 매체이거든요. 그 지시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부분을 계속 좋아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제가 그리고 어렸을 때 굉장히 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는 어떤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어떤 개념 미술에 대해서 좀 빠져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개념 미술이라고 하면 관념적인 미술이라고 하겠고, 텍스트를 그 최대한 배제를 하고 텍스트나 어떠한 컨셉추얼한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지속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개념 미술의 매료가 됐던 부분도 큰 작용을 했고, 사회 현상의 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다분히 홍보성, 그리고 홍보성이면서도 귀감이 되는 어떤 그 문장에 대해서 제 삶과 연결해서 계속 비트는 작업을 해왔어요. 고등도의 고 조기정 선생님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 훑어본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삶은 시대는 다 틀리지만 그 고민 지점이나 어떤 늘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은 거의 비슷한 맥락 속에 있구나. 이해 범주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텍스트로 해서 네 개를 선정을 해서 아예 이 공간에 구성되어 있는 작품의 텍스트로 제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작품을 한번 제작을 하고 나면, 제작해서 쓰고 나면, 전시를 하고 나고 나면 10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나의 어떤 컴플렉스적인 성향과 비슷하지 않냐. 제작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뭔가 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판매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될 텐데, 팔리지 않은 것 역시도 저한테는 컴플렉스예요. 사실상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있는데 그것을 그 활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일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쓰임새가 잃어버린 그 물건의 본모습과 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긴장 속에 전시를 하고 진행을 하지만 항상 끝나고 나면 허무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텍스트 지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공간이 주는 어떤 그 압도감, 그리고 또한 이 기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물들이 주는 어떤 사이즈, 그리고 뭐 그 수량, 그리고 또한 작품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를 보면서 그 예술가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어른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돼야 어른이 되는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부분이 크고요. 작품을 대하기 전에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삶의 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작품에 임할 때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느끼게 해준 이 3년인 것 같습니다. 삶의 형태나 집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파트라는 어떤 공간 안에 집단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상당히 단열적인 구조이죠.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수평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구조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패턴이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을 개념에서 아파트 공동체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묘하게도 마을 공동체는 수평적인 구조이면서도 서로가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서로가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평행적인 어떤 구조라고 하면 상하관계를 계속 따지려고 하고 높음과 낮음을 계속 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거 구조에서 오는 알게 모르게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자기 가족들이 함께 모두 모여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단일 가족으로 이제 살게 되는 어떤 구조들, 그런 것들에 오는 어떤 소통의 구조들, 그게 주거 공간의 문제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이 무등도요의 공간을 어떠한 공간에, 공간과 외국의 어떠한 공간과 아니면 방주의 어떠한 공간과 미주용과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연결하고 싶다는 어떤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미술관은 무등도요의 사물이나 어떤 정신성을 그대로 구현을 하는 공간으로서 보여주고, 또 CCTV 카메라는 하종욱 미술관과 무등도요를 시각적으로 연결시키는 매체로서 활용이 된 거고, 그리고 무등도요는 그 공간을 재조명하는 형태의 작업으로, 새 형식으로, 큰 줄기로는 새 형식으로 그 구성을 한 겁니다. 그 역할에서 CCTV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 매체인 거죠. 제 개인적인 컴플렉스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주입을 하는 편이고, 이게 해악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작품이 무거워지려고 하지는 않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무거워져요. 지금은 사실상 제 작업이 상당히 정적이거든요. 무거운 것보다는 조금 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삼전시실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거는 거의 문화재급 수준의 어떤 편들이에요. 청자를 재현하고 복원을 할 당시에 편들을 전국에 찾아다니면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토기부터 굉장히 많은 사료가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죠. CCTV로 볼 수 있는 어떤 무등도요의 실제 공간을 가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공간은 50년의 어떤 청자 복원의 산실이 그대로 녹아 있는 곳이에요. 그때 묻은 세월의 흔적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고요. 84년도에 영상가이라는 드라마인데 실제 조기정 선생의 삶과 실제 지금 현재 무등도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촬영한 드라마입니다. 미술 외쪽의 공간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공간이랄지, 그리고 미술관과 다른 어떤 구조의 오래된 공간들에 계속 지속적으로 찾으면서 역사나 의미나 아니면 그 공간성을 재조명한 전시를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네트워크나 아니면 CCTV로 계속 연결지점을 갖는, 그리고 개념적으로 확장되고 시각적으로 넓히는 어떤 그런 어떤 전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싶습니다.